어제 혈맥 갔다가 남은 거짬 처리해야 됩니다. 썸네일 제목에서도 다 아셨겠지만 저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아까 카메라 켜기 전까지만 해도 할 얘기가 진짜 머릿속에 막 너무너무 많은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썰을 풀어보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요 클라랑스에서 보내주신 바디핏 제품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좀 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디 마사지를 할 때는 사실 귀찮아가지고 괄사 같은 것도 잘안 쓰고 그러거든요. 손으로 꼭 문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쇄골 밑에. 샤워할 때 여기 밑에 주먹 이렇게 쥔 다음에 문질러주면 시원해서 요 가래떡같이 생긴 흉쇄 유돌근도 같이 눌러주면은 진짜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 한 6개월, 7개월 전에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죠?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 혼자 어느 순간 결혼했어. 그러면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저 결혼한다. 이번에 된다. 근데 요새 또 식장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한 1년 정도는 꽉 차있다. 이래가지고 이왕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오빠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점을 보고 왔어요. 한 2년쯤 전에 이미 한번 뵀었던 분이고, 저의 결혼식을 잡으려고 간건 아니고, 전반적인 가족들의 그런 점 같은 거를 다 보러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여쭤봤어요. 내년 봄쯤 좋을 거다 해서 3, 4, 5월 정도로 찝어주시더라고요. 몇개 받아오면은 그중에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아마 식장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몇 군데 찾아가지고 날짜를 받아서 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나. 제가 잘 먹고 잘 운동하면서 평범한 신부랑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저의 약간 이 듬직한 체형이? 이런저런 것들이 다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아, 하나 더 있다. 저보고 이혼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혼수는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는데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거라가지고. 근데 또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남편이랑 둘이 적이 잘 맞아가지고 잘 지내면 이혼수가 있어도 이혼 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혼에 대한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평생 같이 살아보면 당연히 좋지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를 막 참고 끙끙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성인 사람이고, 이혼이 진짜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둘이 갈라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정말 존중해주고 싶은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점 보러 갔었는데 결혼 날짜 받으면서 이렇게 이혼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혼할지 안 할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여러분들의 근황도 궁금하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면서 진짜 옛날에 힐링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결혼 발표까지 하게 된 이상 오빠랑의 Q&A? 또 한번 궁금하신 것들 준비해볼까 봐요. 재밌을까? 저희 오빠가 INTP거든요. 저는 ISTP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둘다 T잖아요. 너 T야? 티라미수케인데, T분들이랑 만나면은 막 감정 소모도 별로 없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F를 막 비하하는 그런 발언 절대 아니고, 저도 F 친구들 좋아하고 F 친구들 때문에 막 저도 챙김 받고 그러거든요. F 친구들 진짜 좋은데, T 오빠랑 만나면서 쓸데없는 감정 소비,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1년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짜증은 좀 내봤지만 사소한 다툼도 그냥 아예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나고 있는 게 사실 좀 신기하긴 해요. 원래 연인들은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안 싸우면서도 잘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새 좀 느끼고 있어요. 빨리 치우고 나갈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데리고 나가려고요. 제가 이번에 혜림이네 집 가가지고 콜드웜이라는 브랜드의 캠프캠을 처음 써봤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요 모델은 아니고 이거랑 이거 남색깔 제가 썼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약간 획기 도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 티셔츠도 콜드웜 제품인데 되게 자수도 너무 이쁘고 약간 피그먼트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쁘더라고요. 잘 쓸 것 같아가지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 아, 간판 봐. TV에 방영된 집. 골고루 투. 와, 4,000원. 투 있어. 날라가. 아빠 영 칼로리. 6시간. 비가 너무 많이 와. 왔으니까 밥 먹을 준비를 해볼게요. 든든하게 현미밥 먹을 겁니다. 맛있겠지? 소스랑 깨 뿌려서 먹을 완성. 잘 먹겠습니다. 짠, 다김치도 갖고 왔어요. 오빠가 완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잡히니까 그냥 아예 책장까지 빨리 잡아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앞으로 퀘스트 하는 것처럼 착착차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바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 봄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1년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게 제가 수경이 진짜 많은데 항상 이렇게 기스가 나면 안 돼가지고 막 모자에 담아서 다니고 했었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들고 다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엄청 쓰입니다. 동생들 줄 거 하나랑 제가 원래 쓰던 수경이랑 아레나 코브라 제품이랑 발키리 제품 그리고 이거는 미즈노 엑셀아이 제품이랑 아무튼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근데 이거를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수경 케이스를 샀다는 사실. 짠.
짠 이렇게 됐어요. 꼬리랑 해서 오 귀여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 여러분 보통 결혼식 준비하면서 다들 다이어트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이어트를? 제가 지금 61kg 정도인데 한 59kg까지만 해도 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시합 준비하고 체지방 너무 많이 뺐을 때 그때 생긴 불순 오고 진짜 막 피부 발진 싹 올라와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웬만큼의 체지방률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엄청 빡세게 하지 못할지도 그때 가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편집하는 날이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상의는 파슬리 제품이고 뒤에가 약간 이렇게 시원하게 퍼져있는 나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바지는 탑10에서 나온 제품이고 옛날에 샀는데 엄청 신축성이 좋아요. 그리고 이 바람막이는 매니스토어라는 데에서 샀는데 밑단 조여가지고 입어도 예쁘고 밑에 열어서 입어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별로 샀어요. 그래서 흰색, 하늘색은 제가 가지고 있고 분홍색이랑 약간 그레이 색깔? 그거는 엄마 선물로 드렸거든요. 이렇게 입고 다니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매니스토어 사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바람막이를 오빠 거를 샀는데 너무 재질이 괜찮은 거예요. 자체 제작이기도 하고 여자 자체 제작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샀어요. 색깔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 밥을 먹으려고요. 애삽이 진짜 먹기가 힘든데 이온 음료나 그런 거에 타 먹으면은 좀 먹을만해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할 때는 머리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막 헉이 엄청 빨리 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먹었던 뭐 쌀국수 그거는 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탄수화물 함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바로 또 허기가 져가지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약간 그거 같아요. 돼지바 갑자기 달달한 게 땡기는 거예요. 에잇! 플라스틱 깨김 달달하게 땡겨가지고 대박 수트 너무 맛있다. 저 평소에 달달한 걸 잘 안 먹어가지고 막 제로 먹는 사람이잖아요? 알지? 제로도 달지. 아무튼 이런 군것질거리 이제 좀 줄이고 밥 위주로 많이 먹는데 너무 맛있다. 집에서 나 혼자 먹기 아깝다. 분명히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 이거 요거트로 만든 거 맞아요? 사장님? 개맛있잖아. 아이고 시간이 10시인데 제가 좀 늦게 자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먹고 일찍 씻고 누워야겠어요. 먹밥이랑 엄비랑 유무치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거? 다마팩토리 티트리 클렌저 요거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약산성 제품 쓰거든요. 화장을 많이 안 해가지고 요거 한번 하고 끝입니다. 순환이 되게 많이 문질러줘요. 벤튼 구아바 70 스킨토너 진정 패드팩. 구아바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아줄렌과 판테놀이 들어있대요. 어쩐지 그래서 여기 안에 색깔이 살짝 연보랏빛이 돌더라고요.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기 위해 부장 붙이고 그냥 누워있어야겠어요.
건물이 넓으니까 붙일 면적이 많은데? 과거 순간 진정크림 얘도 얘랑 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세트 바디로 발라보겠습니다. 꽤 붙이고 있었는데 아직 촉촉해요. 제가 저번 여름 제주도 영상에서도 발랐었는데 벤튼 선크림이 좋더라고요. 여기 끈적임도 없고 백탁도 없고 그래서 아주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린핑거 제품 썼는데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그린핑거랑 벤튼 선크림 짱 추천. 저는 약간 톤업 되는 거 안 쓰거든요. 왜냐면 톤업 되면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제 손톱 못 보셨죠? 저 진짜 짱 귀여운 손톱 했거든요. 얼굴밖에 안 보이네. 짱 귀여운 손톱 했는데 태닝한 키티거든요. 제 동갑 사촌 친구가 해주고 있는데 내돈내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웨딩 내일 받는 그런 고객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웨딩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다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첩장 주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엄청 빡세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살 뺄 거면 미리미리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술을 못 끊겠는데 뺄 수 있을까요? 지금 엄청 빡세게 뺄 생각은 없지만 오늘은 이만 안녕. 원래 어제 자기 전에 주먹밥이랑 어묵 먹는 게 아니라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쌍꺼풀. 김치볶음밥 먹고 싶었는데 소야볶음밥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라도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태닝샵 갔다가 수영수업 갔다가 저녁 때 선생님들이랑 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식까지 가고 그리고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잘 겁니다. 다음날 또 계곡을 가기로 해가지고 눈이 너무 커졌어. 계곡 가기로 해가지고 여벌옷을 좀 챙겨가지고 셋이 출발해보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냉장해놨습니다. 호박차. 여기 진짜 많이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사실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결혼 발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스토리에다가 얘기했더니 막 다들 너무 축하드린다. 자기를처럼 엄청 좋아해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곁에 있는 언니를 막 떠나보내기 싫다. 마음이 그렇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고 계속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찍을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쭉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오늘 밥을 담아 먹으려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컵라면을 여기다가 옮겨 드시면은 원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좋지 않을까요? 아침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버뮤다 팬츠에 대한 나한테 어울린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해가지고 잘 안 입고 있었는데 막상 또 엄청 여름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입게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어울리는 코디를 찾게 돼가지고 나시랑 이렇게 버뮤다 팬츠까지 같이 입어줬습니다. 이 나시는 GU에서 산 거거든요. 일본 갔을 때 GU에서 겁나 싸게 590엔인가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완전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브라탑을 입으면 너무 더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니플 패치만 했는데 이름 뭐더라? 거기? 유명한데? 라운드가 좁은 거 말고 큰 게 있어요. 리무브! 리무브 제품을 붙였는데 티도 1도 안 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귀여운 센티 가방 들었어요. 여기 방수도 내고 밑에가 망사여가지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안녕. 계곡 가보자고요.
여름에 이런 데 와야지. 물 차면 와, 빠켓이 드는 거 완전 내 차례. 짱 맛있어 보이. 카피 너무 좋다. 물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인사 되게 잘하신다. 친절하셨다. 이거 식어도 맛있대. 감자죠? 응. 그래도 그럴 것 같아. 맛있어. 맛있대.